지금부터 사단법인 물망초 6.25 공동국민운동본부가 공동부치하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 특별기도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6.25 전쟁과 김일성을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세미나는 70년 전에 발발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고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오늘 발제를 하실 분하고 토론을 하실 분들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양일국 교수님께서는 6.25 전쟁의 진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온당한 역사관이 어떤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덕영 감독님은 동북권에 보내졌던 북한 전쟁과 문제를 통해서 6.25 전쟁의 성격과 본질을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 옆에 계시는 김정아 통일반 대표님은 여자분이시지만은 북한에서 공관을 하셨습니다. 공관을 하시고 지금은 국민운동을 하고 계신데 통일반 대표님께서는 북한이 어떻게 6.25 전쟁을 체제 유지와 독재 권력 유지 하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잊혀지고 왜곡된 6.25 전쟁의 진실을 어떻게 되살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마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계시는 정수환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공산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그려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북쪽 땅에서 권력을 잡고 독재 공산체제를 구축을 했으며, 그리고 무슨 이유로 남침전쟁을 일으키는지, 북한은 6.25 전쟁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음을 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6.25 전쟁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또 6.25 전쟁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을 위해 빠져있는 이런 현실을 진단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명수 의원님 오늘 안 계십니다만 의원님과 또 한상대 이사장님, 그다음에 울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님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먼저 양일국 교수님께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김덕영 감독님께서 모양도 같은 시간을 해주시고, 토론은 김정아 대표님이 한 15분, 정수환 교수님도 한 15분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하고 또 수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시간도 한 10여 분 정도 갖고 오늘 세미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일국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양일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6.25 70주년 세미나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6.25 당시에 그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양민 학살 문제를 좀 다뤄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해성처럼 이 김덕영 감독님이 들어오시면서
방향을 좀 수정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김덕현 감독님 덕분에 제가 각자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깨달음이 컸습니다. 저는 이제 각자로서 6.25라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사실, 뭐 어떤 역사적 사고한 논리, 뭐 팩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 김덕현 감독님께서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처음에 김덕현 감독님께서는 그 6.25 당시,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 문제를 연구할 때 처음에 감성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영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성적인 접근을 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북한 정권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좀 학자로서, 아, 감성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6.25를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 학계는 더욱더 빨리 접근했었어야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논문은 제목부터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기에는 틀린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함정을 제가 집어넣죠. 6.25와 국제정치를 움직인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엄밀히 국제정치학적으로 국제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은 아닙니다.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항상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중에서도 탑클래스급의 강대국들만이 국제정세 전반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좀 약간 도발적인 제목을 지게 되냐면, 6.25가 발발하는 과정까지는 사실 국제정치학적으로 설명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스탈린이라는 그 소련 전체주의 종주국의 지도자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김일성이라는 북한의 수괴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차례 찾아와서 간청을 한 그런 여러 가지로 미뤄 볼 때,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까지는 학문적으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국제정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왜 미국이 발발한 지 5일 만에 서둘러 전면적인 대한민국 지원, 파병을 결정했는가. 이 부분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당시 대한민국을 보는 그 시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미동맹 끈끈한 사이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에서도, 물론 그 애치슨 선언 자체가 무슨 한국을 방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애치슨 선언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선언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기 직전에 수백 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겨놓고 미군을 철수한 바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국방성이나 국무원에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중심적인 가치는 없다, 주변적인 가치만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나라를 뽑을 때 대한민국이 몇 등이냐, 한 13등에서 15등 정도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학자적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6.25의 여러 그 수정주의 가운데 하나인 남침 유도서를 제가 무슨 지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을 후원했는가? 그것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6.25가 발발할 당시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요.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6.25가 발발했습니다. 근데 그 트루먼 대통령은 그 당시에 역사책을 하는 걸 읽고 있었는데, 그 역사책의 내용이 작은 전쟁을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큰 전쟁이 된다. 우리는 속담으로 치면 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역사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 6.25가 발발했다는 전화 보고를 받으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고 이게 하늘의 계시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방성이나 국무위원들이 그 당시에 별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분석한 대한민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아까 별로 그 전략적 가치도 없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십니까? 그분께서 말 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6.25가 발발한 그 시점에 그 역사책을 읽고 있었던 것을 그분께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주 그 절친한 그 우애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오늘 그 교과서에 너무 어둡게만 색칠되어 있어갖고 저희가 많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학식이나 그 인덕이 그 미국의 특히 군인들, 미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 맥아더 장군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6.25가 발발한 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당시 맥아더 장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가 아직 큰일 났다 해서 전쟁 상황을 좀 보려고 이제 그 오산 기지에 이제 급하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오산 기지로 오는 동안에 그 적기의 그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그 6.25 발발 직후에 맥아더 장군이 오산으로 오는 길에 그 비행기가 격추됐다면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스로 오산에 도착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맥아더 장군이 좀 정신이 없었던지 지금은 오산은 아주 좋은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엔 논밭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별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논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호통쳤다는 거예요. 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 왜 별을 밟아? 맥아더 장군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물러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미국의 그 맥아더 장군의 관계가 이 정도였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장군님도 계시고 뭐 군대에 갔다 온 경험을 미뤄볼 때 맥아더 장군 정도 되는 그 원수까지 지낸 장군이 대한민국 같은 그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극진히 예우했다는 것, 그것도 국제정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제정치는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 적어둔 바와 같이 그 맥아더 장군을 호통해, 그 이승만 대통령을 호통해 맥아더 장군은 그 워싱턴에 전화해서 즉각 공군 병력 못지않게 육군 병력까지 투입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의사를 계속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분의 1이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위험한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돈독한 우애가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맥아더 장군이 전쟁 발발 3일 후에 3일 정도 지난 후에 한강에 시찰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병을 만난 일화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소년병이 혼자 참호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 맥아더 장군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야 부관 저 소년한테 소원이 뭔지 물어봐라. 그럼 이제 꼬마 아이가 전쟁터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집에 가게 해주세요 또는 뭐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같은 소원을 말할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소년이 당돌하게 무기를 주십시오, 탄약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에 맥아더 장군이 완전히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역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어이 부관 통역해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주러 돌아오겠다고 통역해라. 벌써 그러면 세 가지 역사상에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비슷한 시기에 겹친 겁니다. 6.25가 발발한 시점에 트루먼 대통령이 역사책을 읽고 있었고 그것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하늘의 계시로 이해하는 우연, 발발한 그 시점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이 저 장군도 되기 전에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돈독한 우애를 갖고 있었던 우연, 맥아더 장군이 난리가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한강을 시찰하는데 그 용맹스럽고 충직한 소년병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우연, 이 세 가지 우연이 기가 막히게 한 점에 모여서 기가 막힌 케미컬을 만들어서 결국 국제정치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것이 저의 논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 6.25라는 그런 국제정치적 사건을 이렇게 국내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개인적 신념 이런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까 제가 고백해드린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정석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러한 식의 접근 방법을 일컬어 우리가 수정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 오늘날 그 교과서의 그 6.25가 대체로 수정주의에 입각해서 6.25를 접근해서 큰 문제입니다. 6.25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 있는데 크게 두 물줄기를 요약하면 하나가 이제 전통주의 또 수정주의가 있는데
사실 전 전통주의란 말을 강단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걸 정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정설에 어긋나는 다소 좀 그 분석의 방법과 각도를 바꾼 수정주의가 있는데, 그 논문에 요약해놨습니다만, 6.25에 대한 수정주의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부침설입니다.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서 시작된 전쟁이다. 근데 이 부침설은 이미 60년대 말부터 일본의 좌익계통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논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0년대까지만 해도 제 논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80년대에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도 남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그 판매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80년대 우리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공산권에서도 남침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 일부 그런 좀 한쪽으로 치우친 학자들 또는 운동권에서 그런 북침설을 신봉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90년에 소련이 폐망하면서 더 이상 이것은 들고 나오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북침설과 비슷한 쯤에 나온 이제 수정주의의 두 번째 유파는 이제 말하자면 내전설입니다. 내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6.25는 소련 스탈린이 침략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남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갈등과 불화가 하필 1950년 6월 25일에 폭발했을 뿐이야. 그건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침략한 게 아니야. 이게 내전설입니다. 근데 이 내전설이라는 것도 이 최근에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들이 야 내가 수십 년 연구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아직도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정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6.25에 적용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괘씸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수정주의라고 들고 나온 것들은 하나같이 김일성은 죄가 없어 라고 요약이 되는가.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러한 개인적 차원, 맥아더 장군의 우애, 무슨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우애, 이런 개인적 차원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식이 대표적인 수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논문은 한번 수정주의로, 제가 자유우파의 시각에서 수정주의를 가지고 6.25를 보니까 오히려 수정주의로 6.25를 보니까 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돋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간에 뭐 6.25를 수정주의라고 하면 상당히 우익진영 또는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좀 그것을 좀 불경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수정주의?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그래? 또 뭘 왜곡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6.25 수정주의라고 외쳐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정말 파도파도 아름답고 미담만 나오는 것이 6.25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과 승리의 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주의의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그 시도 자체를 불경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또 새로운 교훈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6.25를 놓고 진행되는 수정주의를 볼 때는 불순한 측면이 덜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침설이 나와서 이제 반박이 되니까 내전설 이런 게 나옵니다. 1990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기밀문서들이 해제가 돼서 도저히 이걸 내전설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무렵에 또 힘을 얻게 된 수정주의가 민족해방전쟁설입니다. 순서가 있죠. 남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야 하다가 깨지니까 북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인 건 맞지만 내전이야, 또는 북한이 먼저 시작한 건 맞지만 정의로운 전쟁이었어.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삼척동자도 그 의도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정주의의 본질적인 의도는 6.25라는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거기서 어떠한 미래지향적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특정 정파를 옹호하고 특정 정파의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북침설 같은 수정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의 인도의 그 카르나카 굽타 같은 교수는 북침을 주장했는데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그 당시 북한에서 그 당시 대한민국 군인들이 북침 명령을 받은 뭐 그런 종이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허접하기 짝이 없죠. 이를테면 전쟁이 났는데 그럼 어느 나라가 군인들에게 그 북침 또는 적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수준의 그런 약간 어찌 보면 그 음모설 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수정주의에서 가득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6.25의 실체적 진실은 당연히 그것은 남침이고 그 남침에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길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우리가 6.25를 이겨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북한이나 또는 그 소련, 이런 공산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왜 그쪽과 관련된 이 논쟁이 하나 붙으면 이렇게 음모설이 오래가고 끈질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6.25 아니어도 무슨 칼기에 대한 조사를 뭐 다시 한다 그러고 왜 꼭 북한하고만 연계되면 이렇게 우기고 이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지만 제가 오늘 6.25 70주년에 여러분들 모신 자리니까 제가 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칼기의 진실은 어떻게 밝혀졌는가? 2010년경에 그 북한에서 미국을 담당한 그 미국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 리근이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하고 뭐 티타임을 가졌던 모양인데, 그래서 말 실수를 한 거예요. 자꾸 요새 뭐, 우리 북한이 무슨 디도스 테러니 뭐 자꾸 테러한다고 하는데, 우리 북한은 칼기 이후로 테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 실수한 거죠? 아마 그분 숙청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진실은 이렇게 우연히도, 남중지출한 표현처럼 우연히 이렇게 또 밝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6.25와 관련돼서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또 끈질긴 또 살아남는 모습이 또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승복 어린이를 그 몹쓸 짓을 했던 공기가 그 부모에게 사과하는 사진이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게 보도가 돼도 우기는 겁니다. 자, 6.25의 경우는 실제로 6.25 당시 그 실질적인 실무자로서 그 작전을 짰던 장군이 내가 실무자다라고 밝힌 지가 벌써 1989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이념 전선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첫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끈기와 진념입니다. 일종의 악바리 근성이 필요합니다. 왜? 저쪽은 계속 우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그쪽에 아무리 우겨도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진실을 성취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6.25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자부심, 그것을 우리가 당분간은 좀 버텨가면서 이 전선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논문에 다 실어놨으니까 꼭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6.25에 관련된 음모설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추후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교수님 고맙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지만은 그걸 재구성하거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역사를 꿰맞추는 그런 날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날조가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개타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양 교수님, 서호진 논문을 차차히 읽어보시면 그런 주장의 흠성이 낱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만 들어도 뭐 충분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6.25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거기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이 아니라 발제하실 분은 김덕영 감독, 영화 감독이십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님이 어떻게 이런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조명을 하실 수가 있을까 감탄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준비하는 게 많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많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사로 바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10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국전쟁 70년 6월 20일 날 진실과 롯데에서 롯데 시네마에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 만든 영화였거든요. 제가 상영했잖아요. 근데 이게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요. 평창국제영화제는 공식적인 상영작으로 초대를 받아서 6월 18일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저희 영화 자랑 하나 또 해드리고 싶은데 주한미국 대사관 헤리스 대사님께서 축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 개봉에 더군다나 주한미국 대사께서 축제를 보내주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 축제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올해 아무튼 70주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대충하겠습니다. 아무튼 70주년의 기능의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사께서 이 영화의 의미를 누구든 이해하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받고 더 열심히 또 영화 개봉하고 또 불러주시는 걸 어디든지 찾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좀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미국 대사님 축제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희 영화 그 예고편이에요. 보시면 이해가 좋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자연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게 되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전전과 그 다음에 50년대 김일성의 북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들이 사실 이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있거든요. 6월 25일에 본격적으로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가 2,400, 루마니아에서 3,000명, 체코슬로바키아 700, 헝가리 500, 불가리아 500명이랍니다. 이건 이제 불가리아의 조단 바이프라는 북한전문연구와 공식적인 자료에서 전해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그 공식적인 자료 이외의 장소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새로운 장소들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원들이 발견됐고 폴란드 브라츠워프에서 한국학 연구하시는 이혜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폴란드에서만 6,0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또 그 당시에 1950년대 초반에 머물던 유학생들, 기술 연수생들 이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대략적으로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의 그 북한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제가 15년이 걸렸는데요. 15년 걸린 이유는 딱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디지털 세계,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검색이 되는데 아직까지 동유럽은 디지털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옛날 자료들은 모든 게 다 예전에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독서카드라고 그러죠. 손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유럽 다섯 개 나라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찾아낸 자료가
대략적으로 11명의 생존자들, 그러니까 11명의 당시 1950년대 북한 전쟁 부하들과 같이 뛰어나갔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장한 분의 사진들, 뭐 한 대략 한 100여 장 정도 찾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1956년에 그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이 전원 기부를 소환이 되는데 57년, 58년, 59년에 3년 동안 애들이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애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쪽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생생하게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무엇을 생각했고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낸 1959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의 아이들이 두루 돌아간 다음에 잃어버린 친구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앨범들은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제 그 유럽여행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이제 마리아 쿠페츠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줬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이제 이분이 갖고 있었던 사진 앨범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치매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마지막 치매에 걸리기 직전에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겨놓은 자료가 이제 이 앨범입니다. 사실 이런 앨범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아이들의 사진 왼쪽에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한글로 지금 이름이 적혀있죠? 한글로 이름을 적고는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들은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가 또 발견됐어요. 그 생활기록부에는 아이들의 출생연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직업까지도 적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작업이 단지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또 북에서도 대략 다 77세에서 8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과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은 이 이야기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폴란드에서 발견된 자료인데요. 폴란드에는 학교에서 그 벽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돌로 새긴 글인데 1953년부터 59년까지 조선 전제의 부하들인 우리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화란 이민들의 육친적인 배려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59년 7월 30일로 나오죠. 59년이 아이들이 돌아간 해이죠. 이 파란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폴란드를 뜻하는 거고요. 이런 자료들이 곳곳에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도 뭐 내용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1950년대 독일로 됐던 북한 전쟁과들에 대한 역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걸 역사적인 자료를 발견했던 것이고요.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발굴하신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만나뵀던 그 11명의 생존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7분의 이제 노인들을 불가리아에서 발견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해요. 공개하고 싶은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거 보시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조금 한 3분 정도 되니까 선명하게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보니까요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유럽에서 생활했던 북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간 속에 묻혀놨다. 우리는 당시 아이들과 친구였던 불가리아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브로보마이로 향했다. 브로보마이 카운티의 협조로 지역에 살고 있는 7명의 생존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당시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았던 친구들이었다. 세월을 속일 수는 없는 듯 모두가 하나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70년 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북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추억을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소중히 같이 가졌던 사진 앨범들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동유럽 다섯 개 나라의 생존자들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조회 프로그램이에요. 아침조회 때 무엇을 했는지. 아이들은 6시에 공식적으로 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침 수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북한의 국회의원 인공위원장에서 북한식으로 경례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증언이 나와요. 자, 이 자료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953년도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리고 자, 이겁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못 발견하세요? 인공기에 김일성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53년 루마의 시외대에서 발견된 자료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죠. 이 국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국기 본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런 국기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50년대 초반에 인공,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기라는 게 한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은 사실상 더 이상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1950년대부터 이 동유럽에서 굉장히 치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다. 사실 대부분의 뭐 해외, 국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주체성이 1960년대부터 형성되고 발전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최소한 10년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노래 있잖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47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1947년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직 국가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953년도에 어찌보면 전쟁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파괴된 그 땅의 아이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아침조회, 매일같이 아침조회 때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불가리의 노인들이 60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영화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동유럽 다섯 개 나라의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작은 군대와 같았다. 이게요, 열병식 장면이에요. 1953년도에 발견된. 여러분들 이걸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조선중앙TV 같은 곳에서 많이 보신 장면이죠. 어른들이 열병식하고 하는 게. 이 열병식은 보통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영상 장면 보면은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지만 열과 오가 아주 딱딱 맞고 발걸음과 팔이 뒤뜨는 것까지 모든 게 정확히 나가시죠. 이만큼 강도 높은 어떤 사상 통제와 어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이미 1950년대 초반에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5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오르스타 리그치르라는 분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북한 남편을 지금 한 6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평양에서 살았고요. 북한 남편과 생일을 한 이후에 이제 북한으로 다시 북한에서 이제 거의 뭐 강제 이제 출국 당했죠. 그래서 1960년대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이 강제 출국 당한 배경에 1960년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됐던 외국인 배치 운동을 꼭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제가 헝가리에서 만났던 오스만 헝가리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1960년대 북한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발레 그 뭐라 그러죠? 발레 수라 그러나?
이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래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산다 문명, 예술, 예술이기 때문에 배격한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라졌고, 심지어는 유모차도 이제 사라집니다. 오른쪽에는 소유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북한이 부분적으로 악기도 개량하게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미친 운동과, 이런, 김일성의 주체사상 강화가 같은 양국의 기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영화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찾은 사람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당시 한 12살 정도로 추천되는 분이고요. 이 사람이 원두천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강제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고향이 그립다고, 지금은 가고 싶다고 하면서 걸어서 탈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몽골의 국경에 유치대에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증언과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탈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체제에 반해서 북한 체제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물이지 않을까, 기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더 풍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어쨌든 뭐, 애가 듣는 애국가였지만 오늘 굉장히 좀 수근하게 듣는 그런 애국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의 인형과 또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끝까지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뵈려고 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소중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물망초의 박선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영화 개봉 이후에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은 뭐 그 자리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경 감독님 참 대단하시죠. 역사가도 아니신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사에서 절대로 생략돼서는 안 될 중요한 장면 하나를 복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 체제의 그 속성, 본질적인 속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김재가 대표님 7분? 예. 이렇게 정주환 교수님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좀 알려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소중한 자리에 왔고요.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안보 문제와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죠. 어제 오늘 돌아오신 북한에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저는 분명히 짚고 유교 문제가 제가 오늘 제목에 담겨진 그대로입니다. 유교 문제가 왜 북한 사상의 이념의 기초인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의 신화된 그러한 사상이 기초돼서 북한이 유지되는 걸로 오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화가 받쳐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바로 유교 전쟁인데 이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자 참 소름 돋게도 있다. 김동경 감독님이 보여주신 그 영상 속에 있습니다.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그 어르신, 외국 어르신들. 이제 60년, 70년 전에 그 노래를 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북민들이 지금까지 한국 와서도 자다가 깨어나서 김일성 자두의 노래를 부르고 자다가 깨어나 이런 울어도 1912년 4월 10일 김일성, 아버지 김봉재 어머니 감사해서
이 가격 일가를 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입니다. 북한의 6.25 전쟁의 사상은 왜 6.25 전쟁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침략한 전쟁이라고 교육하는 이 근본 바탕에 6.25 침략 전쟁이라고 교육하는 가장 근본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에서 가장 놓치지 않는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답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 다니게 되면 6.25 전쟁 날짜가 일요일인 걸 모르는 사람이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세대들, 지금의 청소년들. 이 부분은 아마 인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6.25 전쟁이 일요일날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비열한 놈들이냐라는 적국에 대한 그 잔인성을 더 부각시키는 인간의 심리적 본능을 끌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이라는 그 문제에서 또다시 침략의 노예가 되느냐. 미제 침략자들과 나눠서 규례조당으로부터 내 고향, 내 부모, 내 조국을 지키지 않겠냐.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의 그 문제를 겸허하게 용납시킨 것이 지금 북한의 6.25 전쟁 교육의 가장 근본 바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럼 6.25 전쟁을 다시 침략을 안 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하겠냐?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하겠냐? 그래서 등장한 게 김일성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의 사상은 그렇게 접목이 되겠습니다. 북한 안에 현재 있는 북한 주민들 역시도 6.25 전쟁의 진실을 가장 아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통을 외치는 분들 제발 6.25 전쟁의 문제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6.25 전쟁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정말 한 방에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저같이 한국에 와서 6.25 전쟁 당신들이 이렇게 놓고 뭐 내 배고파서 지금 한국 갔다고 나한테 거짓말 사기치냐고 이러고 들이대는 그런 저같이 막말자 그런 얼통 같은 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체계에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북한에 있는 탈북민도 우리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영원한 선수, 미수복 영웅을 부린 영화, 그리고 월미도, 나는 아랑이, 용왕의 노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그 시그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라도 목숨을 바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영웅은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는 아랑이 그 노래 구절에도 살아도 풍성이 죽어도 풍성이 얼마나 절절하고 그거 우리 학교 때 얼마나 다니면서 불러고 집에서 오락했으나 해도 그 노래 심지어 다 부릅니다. 이렇게 배워지는 게 바로 6.25 전쟁 사상에 대한 북한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 문제는 하루아침에 뚝딱 아니라고 100번 말해봤었죠. 제가 한국 와서 엔스맨 그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선생님과 한화원 선생님들하고 뭐든지 싸웠습니다. 저거 얼통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부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뭐 어디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 번째 문제. 6.25 전쟁이 북한의 6.25 전쟁 교육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바로 한국은 당사자입니다. 미국도 지금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죠.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한 참전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가장 북한 주민을 설득하고 북한에 있는 많은 충신들, 그 많은 충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가장 팩트의 약점은 바로 6.25 전쟁 당시 한국 편에서 아니라 북한 편에서 싸운 소련과 중국의 6.25 전쟁 자료들.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을 위해서 힘을 흘려서 우리의 형제가 동지이다. 이 사람들의 피 흘린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는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실제 총진수 신앙도 여기 고향이었고, 총진 한 바로 앞에 도말산에 중국 군인 동상과 소련 군인 동상이 있습니다. 해안인민학교 출신이어서 해마다 6월에 저는 거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날에 그 도말산 전망이 상당히 기괴했거든요. 정말로 좋거든요. 그 전망에 가서 우리는 도시락 싸들고 거기 가서 등산 놀이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 군인 동상과 소련 군인 동상을 한 바퀴 돌아보고 거기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충성하고 조선인민을 위해 피 흘려서 온 중국 군인들과 소련 군인들의 용도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어려서 배운 그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이런 바탕이 있었던 제가 한국에 와서 중국의 2010년 1월에 시사통신 논설로
6.25 전쟁은 북한이 이렇게 침략 전쟁이다. 그 논설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받은 충격 생각이 없었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개됐던 김일성이 6.25 전쟁 승리를 받기 위해서 쓴 다리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그 전, 저 자료를 내가 다 찾아봤을 때 나는 진짜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가 군사공무 20년, 내가 청춘, 그런데 뭐 때문에 일지랄 된 거야? 정말 탈북할 때까지 좀 군복밖에 못 입었어요. 제 20대 청춘, 10대 그 청춘이 꽃 군복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출신 소군이 좋아도 그 땅에 내가 충성을 하게 되면 결과는 저한테 차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들 때 없었던 기억, 모두 후한부하고 뒷작업을 해서 빼내고 집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식권, 31자리, 그 식권 나중에 쓰지 못해 비수도가로 버렸어요. 군복무의 마지막 결과가 저한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첨? 제대들 때 당첨 갖고 와도 고향에 와서 당원이랑 장사하지 말래요. 이 리프라탕 비싸고 손깍지랑 싸워서 당원은 또 돌아다니 공기 먹고 사냐고. 내 진짜 당원이 진짜 후회했다고. 처음으로 그때 이 땅에 걸 후회했습니다. 북한의 사상 기초를 이거는 잘 모르시겠느냐. 한국에서 우리가 왜 6.25 전쟁의 문제, 이 교육을 통일이란 교육의 가장 기본 바탕이 이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 수많은 내놓은 측면 과학들, 영화들 100% 6.25 전쟁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영화와 가족들 집에서 어르신들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북한 영화는 19금이 없어요. 어른 아이 생산할 것 없이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신천 박물관의 이야기, 인상도 배치려서 탁 꺼내고 그 잔인한 영상들 아이께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예요. 6.25 전쟁 문제만 바라서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저절로 생각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6.25 문제는 오늘 고학년대 70년 전의 전쟁 이를 아직도 뭐 지금의 세대 애들한테 그렇게 먹는 인권 문제에 별 아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진짜로 6.25 문제만 하면 내가 혈압이 오르고요. 제 유튜브 방송에 북한 붕괴론을 1부터 8부까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그러는 게 내가 북한의 이념 정리 문제입니다. 그 이념 정리에 이 6.25 문제가 제일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됐으면 그런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이 자료도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데 거기에서 제일 듣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문제. 6.25 전쟁에서 인류의 일어났다. 침략 전쟁이다. 이거를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북한이 꾸러마지만 대한민국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6.25 전쟁 문제가 통일이란 교육의 바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안보라는 교육의 가장 근간이 돼서 이 문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30, 40대 세대들도 아직도 6.25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바뀌어 있지 않은 것 저는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지금 현재 북한이 어제 남북공동 연락서 하이보면 정말로 세계 경악할 일을 했죠. 지재산도 아닌데 남의 세상도 이렇게. 네, 그런 문제를 우리 한번 다시 더듬어보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 우리가 정말로 북한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적화통일의 노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으로 가져왔고 비핵화 꿈도 안 꿉니다. 지금 이 자료에 제가 요구는 핵군력 문제. 정상회담 나오기 전에 김정은이 한쪽에서 이 핵공을 저정하고 나왔어요. 그게 비핵화했다는 놈의 태도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평화를 바란다? 저는 제가 그런 환상을 좀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정말로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아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집에 가서 제 애들한테 6.25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마지막 토론은 우리 예, 정수환 교수입니다. 예, 국산대학교 정수환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양경호 교수님, 김정아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듣고요. 또 우리 김정아 통일과학연합회 대표님 잘 듣습니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 쭉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런 거 똑바로 안 가르치고 뭐 했냐고 야단을 치는데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경험을 살려주셔서 졸업하면서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전달하셔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앞에 부분을 다 생각하고 또 자료 한번 보시고요. 바로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주도하에, 스탈린의 지원, 그 다음에 노태풍의 지원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수정주의 학생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짝이 없고 여기에 보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네, 그러나 누가 당당하게 6.25 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과 노태풍이 지원하여 원칙으로 6월 25일 날 일요일 새벽 4시에 원칙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분단되게 된 것은 1945년 일제가 해방이 되면서 한반도의 3패선이 그어졌죠. 일본군의 무장해제, 한국 국주를 위해서 3패선이 그어졌는데 그 안타까운 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소련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절대로 그 영지적 그 야심을 부리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교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군정, 군정의 소련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장해제, 항복 접수를 위한 작전 한계선을 걷는데요. 그것을 38도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사실이 딘 러스트라고 이 군성의 대령이 자기가 지금 한반도에서 지도가 없는데 세계 전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조그만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38도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을 그으면서 인천과 서울이 그 38도선 아래에 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 그걸 그었고 그것이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38도선이 그어진 것이죠. 강대국의 육군 대령에 의해서 이런 약속이지만 하늘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된 거죠. 네. 자, 그래서 38선이 그어진 이후에 북에는 네,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주의가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 총리 당선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됐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남북이 추구했던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한반도에 대한 통일. 그리고, 차이점은 남과 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 핵심 가치였다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자본주의가 핵심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70년간 남북은 상호 이런 핵심 가치에 바탕하여서 상호 위협 인식과 또 이념적 가치 체계를 달리하면서 서로 이해를 나왔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북한의 무력남신과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계의 체제에 대한 위협인식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준다는 그런 의식. 북한에서는 반미제국주의에 대한 위협인식과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나타내면서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현재 한반도에서는 최초의 군사적 목적으로 부어진 선이 지금 정치적 이념적 그 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념적 대립은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중러의 대립으로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25전쟁으로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대체를 유지하면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세력과 또 기득성주의로 다시 가치를 전환하려고 추구하는 그런 세력 간의 충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은 한미동맹과 한미남북협력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가치자간을 추구하는 세력은 6.25 남측으로 적한 통일을 시도했고 또 현재도 강규약 서울 내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북한을 정의 아닌 함께 가야 할 민족이라는 점에 강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제거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고 자유, 평등, 평화, 공정을 표방하면서 우리 사회를 자주적이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일본의 침략과 북한의 침략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본과는 사실은 민족적인 대립이었고 또 북한과는 이념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민족적 대립관계였던 일본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념적 대립을 청산하고 민족적 대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실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냐 김일성주의냐 또는 동맹이냐 민족이냐 선택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각자 다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변호를 내실 거라고 믿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안보는 불안하죠.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진실과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아까 한상대 이사장님 말씀이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6.25 전쟁의 진상을 똑바로 밝히고 그걸 보는 우리의 시각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6.25 전쟁 70년이 된 이 마당에 그 피해자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런 이상한 왜곡된 우려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행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거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드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고요. 토론하고 발제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